환영합니다. 이지를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사장님은 백 안 가지 모셔다 드린 겁니까? 진짜 좋아요. 그치? 윤복입니다. 교수님인 줄도 모르고. 맞다. 이거 제 거예요.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 안녕. 나와 어울리는 남자. 그래. 여름에 계획을 좀. 9학번입니다. 저 2일인데요. 저랑 유미 씨는 일종의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자,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반갑죠. 이제는 저희 가족입니다. 감동적인 목소리, 감동적인 연기력을 가진 배우 여진구와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소개합니다. 서류생부터 지유아까지 핫한 배우 조희연. 일어나서 예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귀엽네. 동감에서 문희 역을 맡은 조희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독하거나 혹은 사랑스럽거나 언제나 캐릭터 착붙 배우 김혜윤. 안녕하세요. 네, 김혜윤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개팅 나온 것처럼. 연기하는 분들은 카메라를 쳐다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아, 편하게 오늘은 편하게 예, 아이컨택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아주 편안하게 이 분위기를 즐기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출연 연기에 순수한 예능력까지 갖춘 배우 나이노.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톤이 좋네요. 아, 톤이 너무 좋아요. 예능인 톤이다, 예능 톤. 아, 멋있으셔. 네 분이 어떤 시간여행을 떠난 컨셉인지 어떤 분이 준비를 하셨죠? 중요합니다. 진구 씨? 네. 어떤 영화입니까? 걸렸다. 예. 영화 동감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원래 유지태 선배님이 하셨던 그 동감의 리메이크를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99년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용 역할을 맡았고요. 이현 씨가 22년에 살고 있는 문희 역할을 맡아서 시대를 초월해서 서로 사랑과 꿈을 소통하는 청춘 멜로입니다. 재밌게 시대를. 아, 너무 재밌게 만들었어. View.